실제 눈은 하나, 마음의 눈은 셋? 영화 레인맨을 아시나요? 더스틴 호프만이 서번트 증후군에 걸린 천재를 연기해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여기서 서번트 증후군이란 뇌기능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특정 분야의 천재성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영화의 실제 모델인 킴픽은 희귀한 선천적 유전질환으로 인해 좌뇌와 우뇌를 잇는 뇌량이라는 부위에 손상을 입어 심각한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기억력과 집중력을 갖고 있어서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읽은 만여 권의 책의 내용을 대부분 기억했고 우편 번호부를 통째로 외우는가 하면 어떤 날짜의 요일도 바로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각각 따로 사용해서 책의 두 페이지를 동시에 읽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좌뇌와 우뇌가 뇌량으로 서로 소통해서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킴픽의 경우 그 다리가 끊어져 좌뇌와 우뇌가 따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따로 노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또 하나 아주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 뇌는 좌측 시야에 있는 것을 우뇌가 보고 우측에 있는 것을 좌뇌가 봅니다. 그림에서처럼 망막에 있는 시신경이 머리 뒷부분의 시각 피질로 향하다가 그 중간에서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시각 피질에 손상을 입으면 왼쪽을 볼 수 없고 왼쪽에 손상을 입으면 오른쪽을 볼 수 없습니다. 맹시라는 놀라운 현상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안구에 이상이 생긴 경우와 뇌졸중 등 두뇌가 손상된 경우입니다. 두뇌가 손상된 경우 다양한 형태의 장애가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맹시입니다. 다음에 놀라운 환자의 예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가 손상되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다이앤이라는 환자입니다. 다이앤이 앞을 못 본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연필을 들고 이게 뭐죠? 라고 물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녀가 이리 줘보세요, 뭔지 보게 라고 말하면서 그의 손에서 연필을 뺏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녀 손에 편지를 쥐어주고 작은 편지통 안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 편지의 방향과 구멍의 방향을 정확히 맞춰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녀는 분명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때로는 상황에 맞게 행동한 겁니다. 그녀의 뇌 속에 좀비라도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단서는 뇌신경의 경로를 추적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안구에서 출발한 뇌신경은 뇌 중심부에서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아래쪽 뇌관으로 향하고 다른 하나는 뇌 뒷부분 시각피질로 향합니다. 뇌관 쪽으로 향하는 경로는 진화상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오래된 경로고 시각피질로 향하는 경로는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에서 발달한 새로운 경로입니다. 뇌관은 진화상 생존에 필요한 본능적인 행동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수행됩니다. 시각피질로 향하는 새로운 경로는 거기서 몇 개의 중계소를 거친 후에 다시 두 개의 경로로 분리됩니다. 머리 위 두정엽 쪽과 머리 양쪽의 측두엽 쪽입니다. 두정엽 쪽을 하우 경로라 부르고 측두엽 쪽을 왓 경로라 부릅니다. 하우 경로는 움직이기, 손으로 잡기 등 공간적 기능과 연결되어 있고 왓 경로는 사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시각 신호가 뇌 속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경로로 갈립니다. 이 세 개의 경로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조화로운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합니다. 우리의 눈은 꼬리가 세 개 달린 여우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뇌관 쪽으로 향한 옛 경로는 거기서 어디로 향할까요? 하우 경로처럼 머리 위쪽 두정엽 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하우 경로처럼 공간을 지각하고 행동을 통제합니다. 그렇다면 하우 경로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우 경로가 시각에 의한 의식적 행동을 관장한다면 뇌관에서 시작한 옛 경로는 보다 본능적인 무의식적 행동을 담당한다고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시각피질로 향하는 새로운 경로는 우리의 의식의 탄생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이앤의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그녀는 뇌 뒷부분 시각피질이 손상되어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입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시각 경로가 닫히고 옛 경로만 남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사물이 무엇인지 볼 수 없지만 그것을 손으로 조작하는 등의 본능적 행동은 일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앞을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본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뇌 속의 좀비라 할 수 있죠. 실제로 다이앤에게 또 다른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폭이 다른 두 개의 막대를 앞에 놓고 그것을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다이앤의 손은 조금도 틀리지 않고 대상을 향했고 놀랍게도 엄지와 검지의 폭은 잡으려는 막대의 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많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카오스 두뇌 실험실. 여러분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화살표 착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길이인데도 10대 7 정도의 길이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 두 개의 성분을 보세요. 실제로 두 개의 성분의 길이는 10대 7 정도의 비율입니다. 이제 그 성분을 길이 방향으로 잡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엄지와 검지를 벌려보세요. 틀림없이 엄지와 검지의 폭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길이가 서로 같은 두 개의 성분의 화살표를 달겠습니다. 화살표를 달고 나면 우리의 시각은 이를 10대 7 정도의 비율로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이제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엄지와 검지를 두 개의 성분을 향해 벌려보세요.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는 친구에게 촬영을 부탁하면 좋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눈과 달리 여러분의 손은 성분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을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면 그 시각 정보는 우리의 뇌에서 두 개의 길로 갈립니다. 하나는 본능을 담당하는 뇌관이라는 무의식의 심연으로, 다른 하나는 보다 의식적인 세계를 담당하는 시각피질로.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새로 난 길을 따라 의식적으로 행동하지만 어떤 이유로 그 길이 차단되거나 훼손되면 옛날 길을 따라 좀비처럼 걷기도 합니다. 위의 예서처럼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시각 경로가 충돌하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몸이 느끼는 게 상충되고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충돌합니다. 우리는 동물을 보면 어떤 확실성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종종 우왕좌왕합니다. 세계의 꼬리를 가진 시각신경이 똑똑할진 모르겠지만 뇌 속에 난 여러 개의 길이 때로는 혼란을 초래하는 겁니다. 뇌과학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에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다고까지 말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대한 무의식의 세계를 언급했고 그 세계를 탐험하려 했습니다. 영화 스타워즈의 제다이 기사단의 그랜드 마스터인 요다는 제자 루크에게 포스, 즉 무의식의 힘을 깨울 것을 주문합니다. 포스를 사용해! 그것을 느껴! 노력하지 마라! 일부러 하려고 하면 안 돼! 이는 우리의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스타워즈를 제작할 때 요다라는 캐릭터는 아인슈타인을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아인슈타인의 상상력과 창의성도 이러한 마음의 포스를 이용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워쇼스키 자매의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한 말도 의미심장합니다. 자네도 나처럼 곧 알게 될 거야. 갈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의 그 차이를. 이러한 시각체계의 복잡함 때문에 우리는 기억과 꿈, 상상, 심지어 환각에 이르는 다양한 현상을 경험하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스티븐 코슬리는 상상은 거꾸로 달리는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달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뇌과학자 로돌포 이나스는 이 사실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합니다.